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악함을 정리해 가시는 과정은 고통이요, 아픔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징계라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참으로 견디기 어렵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징계는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여도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쓰러져 넘어질 때도 언제나 내 옆에서 든든히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언제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사랑한다고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해 내 맘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내 생활 가운데 계시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상처이 나여 힘들어 넘어질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해 내 맘 괴로울 때도 주님은 내 생활 가운데 계시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상처이 나여 힘들어 넘어질 때 그래도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시는 분,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네. 그래도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시는 분,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네. 얼굴을 보기 원하면 언제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변치 않고 말씀하시네.
그래도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시는 분,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네. 그래도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시는 분,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네. 변치 않고 말씀하시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 옆에 언제나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지만 언젠가 든든히 서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